홍동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하동으로 넘어왔습니다. 사실 오늘 하동 넘어올 계획이 없었는데요.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 봄날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하동으로 넘어오고 싶어서 넘어왔습니다. 오늘 날씨도 좋고 하동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이 봄날하고도 너무나 잘 어울리지만 섬진강을 정면에 바라보고 있는 이런 폐가가 한 채 있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해 보고자 합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집인데요. 흙집입니다. 이 사람이 안 산 지 상당히 오래되어 보이는데, 집 자체는 너무나 이 훼손이 많이 되고, 많이 무너졌습니다. 오랫동안 사람이 안 사니까 이제 이런 모습으로 변했는데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섬진강을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집입니다. 지대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집인데요. 집도 굉장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집이 위치에 있는 곳이 정말 탐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. 바위가 많이 있는 그런 마을인데요. 이 뒤쪽으로는 조금 올라가게 되면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집인데, 이 집에서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시원한 섬진강이 한눈에 이렇게 펼쳐집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손에 잡힐 듯이 섬진강이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고요. 마당과 집 이런 곳은 이제 이 잡초 덤불이 이 점령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. 우리 아파트도, 도시에 있는 아파트도 보니까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이 전망이 얼마나 좋은가, 뷰가 얼마나 좋은가, 이게 상당히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. 마찬가지로 시골에 있는 이 땅이라든가 집도 앞 전망이 얼마나 이렇게 시원하고 근사한 전망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많이 결정이 되는 것 같는데요. 그러고 본다면은 이 집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섬진강 지리산만큼이라 섬진강을 좋아하고 섬진강에 이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. 하동은 딱 떠오르는 게, 물론 지리산도 하동하면은 첫 번째로 이 꼽을 수가 있는 그런 명소지만은, 섬진강도 지리산 못지않게 하동하면은 이 떠오르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집 안으로 잠깐 들어왔는데 이 훼손이 안 됐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깁니다. 여기 마루 쪽하고 방이 있는 쪽, 이쪽 오른쪽 부분은 수리한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. 이 방 안에 이렇게 보니까 벽 쪽이 이렇게 다 허물어져 내렸습니다. 그래서 수리가 가능할지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못 하겠지만, 이쪽 부분만 본다면은 여전히 상태가 그리 나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는데요. 일단은 나무 상태가 좋기 때문에 수리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. 관리를 안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되어 보입니다. 이 풀이라든가 나무가 마당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집 전체를 이 덮을 기세로 이렇게 많이 점령을 하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훼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 있었던 자리 같기도 하고요. 완전히 이제 허물어져 내린 그런 모습입니다. 하지만 이 집 자체보다도 섬진강이 정말 탐이 납니다. 섬진강이 탐이 난다기보다도 섬진강 전망, 섬진강 뷰가 탐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. 오늘은
봄이 완전히 이렇게 온 날씨지만, 약간 덥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. 날씨가 점점 더워질수록 이곳이 정말 귀한 그런 장소처럼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. 굉장히 바람이, 섬진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고요. 여기는 보니까 옆에 건물도 있는데, 다른 집인 것 같습니다. 역시 비어져 있고 훼손이 많이 된 그런 상태고요. 항아리, 자리, 이 항아리 같은 것을 보관하는 그런 자리도 있고요. 안타깝게도 여기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. 이 부분은 수리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파괴되다시피 무너져 내렸고요. 여기 좀 신기한 게 있는데요. 이게 수도 펌프입니다.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, 이 시골 마을에 살 때, 저희 집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, 여기 보니까 샘이네요, 샘. 샘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보니까, 이게 아주 깊은 샘일 듯 싶은데, 지금 나무 가지라든가, 이 잡초 같은 걸로 이렇게 막혀 있고요. 작동은 안 합니다. 어쨌든 여기 샘에서 물을 길러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. 예전에 저도 이런 기억이 있는데요. 이런 샘에서 한참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은 이 물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와서 나중에 이제 콸콸 물이 쏟아지는데요. 굉장히 그 시원하고 여름에 아주 달고 맛있는 그런 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옛 추억도 생각나고, 섬진강도 보고, 또 이런 집도 감상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하루입니다. 제가 하동에 넘어와서 이 하동에서 읍내에서부터 섬진강 줄기를 타고 악양을 거쳐서 거의 지금 하계 쪽으로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요. 오늘 보니까 하계장터도 열리는 것 같는데 굉장히 그 사람들이 붐비고, 활기찬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, 나중에 이 하계장터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. 이 코로나 기간임에도,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, 움츠리 드는 것에서 좀 기지개를 좀 펴는 것이 아닌가 하는, 좋은 그런 신호인 것 같기도 합니다. 하루빨리 이 새봄과 함께 정상적인 코로나 이전의 그런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봄도 즐기고 이 지리산도 즐기고 섬진강도 즐기고 여행도 자유롭게 하고 이 대자연과 함께 이 활기찬 생활을 되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하동으로 넘어와서, 여러분들에게 하동의 봄 소식을 신고식 겸,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섬진강과 함께, 섬진강을 정면으로 바라보는, 우리의 전통가옥, 아름다운 전통가옥과 함께, 하동의 봄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, 시청자 여러분, 이 새봄이 왔으니까, 움츠려들지 마시고, 나들이도 하시고, 행복한 이 짧은 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